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287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7권 18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자, 함께 기도드릴까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Please have mercy on us. And open our mouths so that we can speak the words of truth in English.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자, 구호 외치기. 성령 충만 영혼 흥통. 와,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혼 흥통. 와. 자,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부모를 불렀는데도 이 부모가 뭐에 걸리지를 않아요. 어? 부모도 다 알아가지고 요리조리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불러. 그래서 장님이었다가 눈뜬 사람 다시 소집하는 장면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A second time, they summoned the man who had been blind. Give glory to God by telling the truth, they said. We know this man is a sinner. He replied,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I don't know. 자, 요런 내용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A second time, 두 번째로 They summoned the man. 그들은 그 사람을 summon 하였습니다. Summon이라니 뭐예요?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 그냥 부르는 것은 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쓰겠지만 이 서먼 그러면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호출할 때 서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 They summoned the man. 그 사람을 호출하였습니다. Who had been blind. 그 사람이 누군 거 아니? Who had been blind. 눈이 멀었었던. 지금은 눈이 보이는. 눈이 멀었었던, 그래서 had been blind라고 했죠. Someone보다 이것이 더과거예요. 그죠? 눈이 멀었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이 사람을 살살 이렇게 유도해서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 보려고. 유대인들이 못 말려. 불렀어요. Give glory.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give glory to God.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By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투가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진실을 말하라 할 때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말투라고 그래요. Give glory to God. 그래서 by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이게 어디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7장 19절에 보면은 그 사건 잘 아시죠? 여리고성을 뺑뺑뺑뺑뺑뺑 돌아서 소리 지르니까 왕창 무너져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상당히 화가 나셨어. 너희들 왜 그 여리고성에서 내 물건을 훔쳤느냐. 그래서 이제 불러서 보니까 아간이가 이거에 훔친 게 나온단 말이야. 아간을 불러다 놓고, 잘 아시죠? 아간을 불러다 놓고 Give glory to God. Give glory to the Lord. 그때는 to the Lord지. And tell me what you have done. 네가 한 짓을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라고 그럴 때 보통 give glory to God 이런 말이 나온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진실을 말함으로써 by telling the truth. 그랬더니 자백을 하잖아요.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정말 아름다운 외투가 있어서 아니 그건 왜 집어와. 외투가 있고 금이 몇백 세겔이 있고 또 뭐 은이 잔뜩 있고 그래서 홀라당 훔쳐다가 내 텐트 밑에다 감췄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아간 말고 아간하고 아들, 딸, 온 식구들 다 끌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축들도 끌고 나왔어요. 끌고 와서 아궐 골짜기 가서 돌던져서 때려 죽였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Give glory to God and tell me what you have done. 네가 한 짓을 다 아뢰라. 이렇게 할때 쓰는 말투. 그러니까 Pharisees가 아주 무게를 딱 잡고 그 유명한 그 말투를 쓰는 거예요. Give glory to God by telling the truth.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럴 때 쓰는 말이다. They said, We know We know, 우리는 아노라. this man is a sinner. This man is a sinner. 이 남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 남자가 누구예요? 이 예수님 얘기야. 이 남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죄인으로 몰고 가려고 지금 그럽니다. 엄숙하게 말했어요. We know this man is a sinner. 근데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He replied, He replied. 그가 대답하기를,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whether or 이건 아니건. 그 사람이 죄인이건 or not 아니건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고, 내가 아는 거는 내가 장님이었었는데, 아, 그 양반이 이렇게 머드를 만들어서 붙여주고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졌다는 거 나는 그것만 알아요. 이렇게 딱 다른 얘기, 자기 의견 얘기를 안 해. 사실만 얘기를 해요.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이 말투가 참 배울 만하잖아요.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그가 죄인인지 or not 아닌지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아주 한마디도 걸리지를 않아. 오케이? 되게 재밌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봅시다. A second time, A second time. 두 번째로. they summoned the man They summoned the man. 그들은 그 사람을 호출했습니다. who had been blind. 그 사람이 누구냐? Who had been blind? 눈이 멀었었던 사람을 호출했어요. Give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by telling the truth. By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함으로써. They said, 라고 말했어요. We know We know. 우리가 알기로. this man is a sinner. This man is a sinner. 이 사람은 죄인이니라. He replied, 그랬더니 대답을.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I don't know. I don't know. 나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는 눈이 안 보였는데 지금 보인다는 거 그것밖에 난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야. 그 대목은 내일 합니다. 여기서 whether or not을 봅시다. whether 어쩌고저쩌고 or not 인지 아닌지.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Whether he comes or not.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나는 몰라요. Whether he remembers it or not. 그가 그것을 기억하는지 아닌지 나는 몰라요. Whether he is at home or not. 그가 집에 있는지 아닌지 난 몰라요. 이게 whether or 이렇게 들어가요.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자, 한번더 갑니다. A second time, A second time. 두 they 번째로 summoned the man 그들은 그 사람을 호출하였습니다. who had been blind. Who had been blind. 눈이 멀었었던 Give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by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함으로써 They said, 라고 말했어요. We know 우리는 아노라. this man is a sinner.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노라. He replied, 그는 대답하기를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I don't know.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자, 들어볼까요? A second time, they summoned the man who had been blind. Give glory to God by telling the truth, they said. We know this man is a sinner. He replied,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I don't know. 한번 더. A second time, They summoned the man who had been blind. Give glory to God by telling the truth, they said. We know this man is a sinner.
He replied,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I don't know. 자, 따라해 보기. A second time, they summoned the man who had been blind. Give glory to God by telling the truth. They said, We know this man is a sinner. He replied,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I don't know. 자, 한 번 더. A second time, they summoned the man who had been blind. Give glory to God by telling the truth. They said, We know this man is a sinner. He replied,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I don't know.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A second time, they summoned the man who had been blind. Give glory to God by telling the truth. They said, We know this man is a sinner. He replied,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I don't know. 한 번 더. A second time, they summoned the man who had been blind. Give glory to God by telling the truth. They said, We know this man is a sinner. He replied,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I don't know. 자, shadowing. A second time, they summoned the man who had been blind. Give glory to God by telling the truth, they said. We know this man is a sinner. He replied,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I don't know. 먼저, A second time, they summoned the man who had been blind. Give glory to God by telling the truth, they said. We know this man is a sinner. He replied,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I don't know. 자, 쉽고 재밌죠? 실력이 많이 늘은 거예요. 다 알아듣고, 발음도 좋아지고. 자, 까먹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니신 분은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 친구들한테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공유를 눌러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꼼꼼하게 하세요. 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이팅 하시고 약 10분간 반복 낭송 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Where is this man? They asked him. I don't know, he said. They brought to the Pharisees the man who had been blind. Now the day on which Jesus had made the mud and opened the man's eyes was a Sabbath. Therefore, the Pharisees also asked him how he had received his sight. He put mud on my eyes, the man replied, and I washed, And now I see. Some of the Pharisees said, This man is not from God, for he does not keep the Sabbath. But others asked, How can a sinner perform such signs? So they were divided. Then they turned again to the blind man. What have you to say about him? It was your eyes he opened. The man replied, He is a prophet. They still did not believe that he had been blind and had received his sight until they sent for the man's parents. Is this your son? They asked. Is this the one you say was born blind? How is it that now he can see? We know he is our son, the parents answered, and we know he was born blind. But how he can see now, or who opened his eyes, we don't know. Ask him. He is of age. He will speak for himself.
His parents said this because they were afraid of the Jewish leaders, who already had decided that anyone who acknowledg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would be put out of the synagogue. That was why his parents said, "He is of age. Ask him." A second time, they summoned the man who had been blind. "Give glory to God by telling the truth," they said. "We know this man is a sinner." He replied,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I don't know."